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월 16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어지는 답변입니다.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본 32장 24절과 25절에 예레미야의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의문들은 다시 요약하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인지, 그렇다면 왜 굳이 은으로 밭을 사서 증인을 세워야 하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 예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약속으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 36절과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 심판 너머를 가리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심판 너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쫓아보내었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 분만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분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복귀가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언약 문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표현은 노예되었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그들이 필요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다시 맺는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미 31장에서 언급하신 새 언약이 다시 등장합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사무 의무적인 계약이었지만 이 새로운 언약은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그들은 열심히 우상을 찾아다니다가 환난을 당하면 여호와를 찾아와 구원을 요청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거나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자신의 백성에게 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새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에 이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적이었던 시내산 언약과 달리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시기에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백성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백성을 섬기고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43절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나돗의 땅을 사는 것의 의미를 물었던 선지자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는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고 팔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일은 단지 베냐민 땅의 아나돗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들을 비롯해서 산지 저지대 네깁을 언급하시며 모든 이스라엘의 일상이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32장 25절에 예레미야가 물었던 그 문장 그대로 답변해 주십니다.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예레미야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믿음의 선택과 삶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분명히 헛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신 하나님은 죄악의 심판과 징계의 시간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를 물으시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둘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 땅에서 뽑으시고 성전을 허무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그분은 죄로 인해 회복불능이었던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심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 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다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답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답변이면서 죄와 삶의 고통 속에 헤매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는 회복의 그림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갈대아인의 손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와 고통의 삶에서 능히 건져주십니다. 등을 돌리고 완고한 마음에 변하지 않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약속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